안녕하세요. 2015년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을 수석 합격한 공영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제가 공무원의 꿈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보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행정직을 택한 이유는 일반행정직이 부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수업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처음에 실력이 빨리 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법은 양을 늘리기보다는 제가 틀린 부분을 다시 풀어서 약점 체크를 하듯이 풀었습니다. 어휘도 고급 어휘보다는 기출 어휘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했을 때 주위 친구들이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통해 공단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강의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종합반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공단기가 교수님 분들도 훌륭하고 비용도 좋아서 공단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베이스가 별로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탭스하고 한국사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어휘 문제를 풀 때도 아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서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현장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 기본 이론을 들을 때는 먼저 현장 강의를 듣고 프리패스로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풀이 시간부터는 제가 모르는 문제만 보고 싶었기 때문에 프리패스를 활용해서 모르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빠르게 진도를 뺐습니다. 그리고 시험 막판에도 저 기본서 회독을 할 때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프리패스를 통해 빠른 배속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은 헌정사나 기본권 부분도 어렵지만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건 통치구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구조 부분은 정족수나 임기같이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가장 외우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통치구조의 숫자를 책만 보고 붙들기보다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개인 독서대나 지갑 그리고 안경집 안까지 붙여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외우기로 했습니다. 통치구조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예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험 직전 마무리를 할 때 요약집을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약집만 의존하게 되면 시험 합격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심화 문제들을 풀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 회독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기 한 달 전쯤부터 이제 남은 기간 이해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저의 공부 패턴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기본서 회독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공단기에 백광훈 교수님 면접반을 다녔습니다. 오전에는 백광훈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고 오후에는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도입된 국가직 7급의 집단토의의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하거나 스터디를 짜서 공부하기에는 인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학원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PT와 사전조사서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풀어나갔습니다. 또 자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공무원 대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백광훈 교수님이 주시는 시사 자료를 매일 공부했습니다. 예, 저는 공단기에 합격계층 모의고사를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제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고득점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합격 예측 모의고사를 동기부여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노력은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면서 몸도 힘들고 외롭고 성적도 오르지 않아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1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분들 파이팅입니다.